무슨가의 바위가 참 이게 특이하게 이게 있네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득토마지입니다. 자, 저는 오늘 그 충청북도 청주에 왔습니다. 이곳 그 굉장히 또 깊은 골짜기에 있는데 벌랏 한지 마을이라고 한번 찾아왔습니다. 굉장히 산 넘고 물 건너 굉장히 계곡 깊은 곳이 찾아왔는데 과연 이곳 그 벌랏 한지 마을이 어떤 곳인지 자,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평소 같으면은 거의 뭐 전쟁도 피해 갈 만큼 굉장히 그 깊은 골짜기 타고 들어왔거든요. 제가 차로 올 때는 골짜기가 거의 뭐 진짜 9고개를 넘어올 만큼 굉장히 그 골짜기 깊었어요. 그래갖고 상당히 깊은 골짜기인데, 아, 여기 이런 곳에 또 진짜 조그만 마을이 있네요. 우리 그 구독자님께서는 한지에 대해서 잘 아실 자실이라 생각합니다. 그 옛날 우리 그 7, 80년대 그 산골 시골 살때 보면은 다 이거 문풍지를 바른 그런 기억들이 날 겁니다. 그때 그 시절 땅나무를 이렇게 잘라다가 물에 풀어 가지고 딱 나무 껍질을 이렇게 다 한지로 만드는 그런 게 한지거든요. 이곳 그 청주 깊은 산골에 벌랏 한지 마을이라고 있는데,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를 굉장히 제가 99고개를 들어올 만큼 굉장히 깊숙한 곳에 들어왔는데, 이런 그 깊은 곳에 이런 또 한지 마을이 있는 게 신기합니다. 자, 이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. 볼통인지. 이야, 이거 뭐, 나무, 거의 뭐, 열매가 주렁주렁하네. 이게 볼똥 맞지, 아마. 이야, 진짜 어마어마하게 열었네.
정말 실하게 많이 열리죠. 이야. 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자식들은 이렇게 돌아 돌아 힘들죠. 살아 있는지도 안 오는데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말은 들어보니 참 좋은데. 아유, 이 산이 너무 좋은데 이게. 한데 진짜요. 딱 들어와서 네. 어디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네. 여기가 정점이라. 아 여기가. 도로 돌아 나가야 돼. 아. 옹길로 다시 가야 돼. 네, 옹길로 다시 가야 되겠구만. 네. 아 또 어떤 길로 다시 간다 하더라도 말만큼은 참 좋던데 오다 보니까. 그렇죠. 이게 계속 사시는 분들은 좀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뭔가 하고 왔다가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나가고. 아 여기 우리들은 답답하지. 그럼 여기 뭐 주민들은 얼마나 계십니까 이게 한 내가 알기로는 한 30 가구에 아니 22 가구에 두 가구에 22 가구 아 22 가구 22 가구에 40명 40명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야. 아니 뭐 빈집들도 들어 있을까 합니까 그러면 그 응? 가구 수에 비해서 가구 수에 비해서 다 살지는 뭐 안 아끼고 가구 수에 그러니까 안 하지. 70 아니 70이라고 내가 70이 다 돼가고 나머지는 네. 많은 사람이 그게 다서 아 그러면 이거 뭐 한지 다른 애들 어르신들 많이 있는 거지. 아 그럼 한지 안 한지가 5년 된 것 같으면. 5년 아 그럼 이게 맥맥도 뭐 있으면 다 그렇겠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옛날에는 체험해서 그 뭐야 기관에서 예. 지원도 해주고 예. 그때도 체험장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걸 안에 딱 끊으니까 할 수도 없고 누가 나가서 할 거야 하지도 않고. 평정만 저렇게 뭐 비비세고 막 그러는데 뭐. 그, 저, 건물을 본 게, 저 뭐야, 세우나 이제 깨고 되는 것더라고요. 네, 깨고 되는 거. 저게, 100년까지인가 뭐, 그, 여섯 내 고향에 회사 했잖아. 예, 예, 예. 거기에서 해준 거라고. 아, 그때, 아, 맞아, 기억난다. 그때 그런 적이 있어서, 여섯 내 고향 그 코너 중에서, 네. 100년 가양기 그 코너가 있어서. 그게 여기 이말에 네. 아 그때 한번 한 것 같아. 하지만 저걸 그때 그때 유명했었어. 그때 아나운서 두 분 오셔가지고 그때 네. 그 한 있었어. 봤는가? 어, 난 봤어. 하여튼 그때 김세현인가 누가 그랬고 네. 하여튼 그래. 아, 오래됐지 한 30년? 아 그 말이 이 말이구나. 네. 아 그래도 예전에 그 방송에서 보긴 봤어. 그 저거 하기 전에는 예. 강나무를 쪼서 저 위에 또랑을 막아가지고 예. 거기서 건물을 쳐놓고 거기서 직접 삶아서 때려서 예. 그렇게 해서 수동을 했어요. 어. 하니까 문 한지가 보통 숫자에 여섯 자씩 예. 이렇게 나왔다고. 예. 근데 이제 체험장 하면서 그 400에 가로 아 가로 채워가지고 조그만하게 이게 뜨는 거 없고 예. 이런 것만 예. 그렇게 했던 거죠. 생산해가지고 이 질주 이렇게 뭐 판매하고 그런 거는 뭐 없었고 체험만 체험은 네.
벌을 막혀 하네. 방금 이곳 그 주민분 한번 만나가지고 대충 말씀드려 보니까 이곳이 청주에 남은 마지막 오지 마을이랍니다.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았는데 정말 뭐 굽이굽이 안 아홉 고개를 넘어올 만큼 굉장히 그 깊이 들어왔었는데 어쩐지 그래 좀 예사롭지 않다 했는데 역시나 청주의 마지막 남은 오지 마을이고요. 그리고 또 주민분 뭐 말씀 들어보니까 충청북도의 오지 중에 상오지라고 합니다. 이 오지에 들어온 만큼 오지 마을에 들어온 만큼 주민분 또 한 번 더 만나보고 또 이거 한지 마을에 대해서 한번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곳 그 벌랏 한지 마을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또 마을 자체는 22가구 살고요. 가구수는 22가구인데 지금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. 지붕은 이렇게 뭐 신축 그 다시 이렇게 계량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또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다는 있네요. 정말 조용한 마을이네요.